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데이터 카우의 신수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리시죠? 네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민 PD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변지유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데이터 카우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아, 제가 모니터 하느라고 한 2주간은 아주 자세히 들었죠. 데이터 카우에 네네. 대해서도 들었고, 이 코너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 이 자체가 뭔가 혼자서 뭔가를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코너지? 하고 처음엔 조금 의문, 물음표가 둥둥 떠다녔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 관광객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예전에 한번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면서 뭐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뭔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수연님이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시간 모두 귀 기울이시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할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민원이요? 네네. 네. 저희 아나운서님은 민원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 주민이 행정기관에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하는 게 있어도 저 혼자만 좀 간직하고 누군가 대신해줬으면 그렇게 기다리는 편이라 민원을 적극적으로 넣어본 적은 없어요. 혹시 우리 신수연님은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이제 공사 소음이나 네.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못 참았을 때 주차 같은 것들. 네. 사실 그 민원 넣겠다 생각을 100번 정도 해도 네. 실제로 민원을 넣는 거는 한 번이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민원을 받는 이렇게 창구는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걸 민원까지 넣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짜증은 나지만 그냥 한 번 좀 참고 넘기고 말지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이제 허들이 크게 있는 건데, 그래도 그 허들, 그러니까 짜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갔을 때 민원을 넣게 되는데, 네. 그 넣어진 민원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기관별로는 뭐 이제 약간 다르지만은, 이제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청에 있는 세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쭉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신문고라든지 뭐 각 시군구별로 세월전자민원사이트 이곳에다가 이제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고 이곳에선 차근차근 쌓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공개적으로 좀 공개가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담당하는 분들만 알고 계신 건가요? 이게 예전에는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민원 데이터가 그렇게 쌓인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개수는 약 3,400만 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답변이 나온 것만 포함해서 이제 3,400만 건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한번 추이를 분석해보거나 이러기에는 충분히 좋은 데이터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민원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냈던 질문은 사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 주민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거라면은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뭘 요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누가 요구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걸 한번 보여달라라는 문제를 저희가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게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참 재밌는 문제가 될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공개가 이렇게 돼 있는 민원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성별, 그리고 동네, 계절,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차근차근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성별, 연령, 거주지. 이걸 보면은, 이제, 자,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민원을 많이 넣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반반? 50대 네, 50? 원래는, 네. 원래 50대 50이 돼야 사실 정상이죠. 근데, 이제 최근 15년, 16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남성 민원이 여성보다 두배 정도 많아요. 두 배면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두배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간으로 올수록 이제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럼 성별로 보면은 16년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네. 연령이나 거주지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연령은 30대가 제일 많아요. 전체의 4분의 1이 30대고, 그 다음이 40대, 그 다음이 20대예요. 이거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죠. 30대가, 20대, 네네. 20대가 보내는 민원하고 이제 50대가 보내는 민원의 종류가 좀 다를 텐데, 어쨌든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20대다. 이거는 이따가 내용 살펴보면서 한번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지역을 한번 분석해보죠. 동네를 보면은 인구수 대비로 이제 민원 숫자를 나눠보면은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천, 대전, 서울 순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한 서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마 아까 이제 30대가 제일 많은 민원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30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런 패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이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비슷하긴 하죠. 어쨌든 수도권 그렇죠. 내부에서 많으니까, 뭐 연령이나 지역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30대가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민원이 가장 많게 나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계절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고요. 그렇죠. 이게 계절에 따라서 어쨌든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텐데, 맞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시 민원을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주제 1위가 주차였고, 2위가 쓰레기였어요. 근데 그 쓰레기랑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항상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냄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가 전체로 살펴봐도 여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 봄, 겨울 순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1위가 주차, 2위가 쓰레기, 그리고 같이 나오는 키워드 냄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감이 확 되는데, 신수연 님도 혹시 주차 때문에 민원을 아까 넣었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차를 빼야 되는데 왜 나가지 않는가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민원으로 잡히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 바로 해결이 됐어요? 어땠어요? 항상 민원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해결되진 않지만 그냥 내가 넣었다라는 걸로 이제 화가 약간은 가라앉는, 네,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넣은 것만으로도 좀내확 솟구치는 짜증과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런 네, 그런 말씀을 효과가 분명히 해주셨네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민원을 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그좀 세월이 흐르면서 좀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의 종류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통계도 혹시 있나요? 네, 이제 민원 3,400만 건이 분석이 되니까 15년 동안 계속 나오는 민원들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민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5년 동안 계속 나오는 키워드들은 일단 약간 이건 슬픈데 피해자랑 가해자라는 키워드. 약간 억울한 형사사건을 알리기 위한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요즘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체 민원량이 확 늘어나서 그런 걸 네. 수도 있고, 아.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피해자, 가해자, 억울한 것을 다루는 특별한 채널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요즘에 이제 최근 3, 4년간 주정차랑 교통사고, 주차장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까 이제 서울시 민원 분석했을 때 주차 민원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네. 단위로 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방이라고 주차 민원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럼요. 지방이 서울보다 인구수당 차량은 더 많아요. 그래요? 대중교통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방 지역이라 그래도 도심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는 서울보다 훨씬 더 붐빌 수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유명하죠. 주차 네.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걸로 되게 유명한 동네죠.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중교통보다는 또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주정차 문제는 누구나 한번 이상은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민원을 좀 넣어볼까 한 생각만 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차량이 많은 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뭐 이쪽으로 민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차 관련 민원이 많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해마다 바뀌는 그 지역의 민원들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민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해마다 바뀌는 키워드들은 지역 이름 나오는 애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나 신도시 입주까지 일어날 때그 지역에 확실히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뭐 이를테면 화성, 동탄, 광교, 뭐 경남권으로 가면 이제 뭐 진주 혁신도시나 아니면은 뭐 김해나 이런 동네 이름들이 나왔다 없어졌다. 그리고 개발 이슈가 있는 동네들에서 뭐 3기 신도시다 이러면은 또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원에 나오는 지역 이름만 가지고도 아 어느 지역에 지금 뭐가 사건이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또 어떤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외에 나오는 건 이제 교육 관련, 중학교, 유치원, 교육청. 이거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학교 신설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폭력이나 사건 사고 때문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주차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그럼 사람들이 주차에 있어서 더좀 험하다고 할까요? 험하게 하고 있는 건지, 이 주차는 경찰 관할이잖아요. 이 경찰에 들어오는 민원수로 집계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교통이나 주차 관련된 민원들은 경찰이 아무래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뭐 근데 주차 민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간 뭔가 예전보다 더 험하게 살고 있다거나 멋대로 살고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이제 살던 대로 계속 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사실 있지 않거든요. 추세가 있고. 근데 민원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2013년 이후로 경찰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거의 다 아마 주차의 확률이 높고, 이게 경찰들이 단속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이제 행정자치부, 지금은 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인가요? 아무튼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서 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는 안전신문고. 이걸로 주차 신고를 그냥 사진 찍어서 한마디 쓰면은 위치 정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바로 넘기는 원터치 민원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간편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화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아 이게 그 ARS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지 하는 것보다 신고가 훨씬 쉬워진 거죠. 심리적 장벽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려가니까 주차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단속 건수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체 추세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확실히 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동네에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도 이 민원을 통해서 알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주차 문제랑 주차 민원이랑 엮여 있는 지명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전국 단위에서 지명으로 특정된 데는 딱두 개예요. 하나는 부천 지소사동, 또한 군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천과 부산 지역이네요. 네. 부천 소사동 같은 경우는 되게 전형적으로 번화가를 앞에 낀 경기도 주택가고, 부산진구도 서면이 있는 동네죠. 네, 어떻게 번화가네요. 보면은 네, 분위기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장애인, 네. 장애인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명이 특정되지 않지만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승강장 같이 이제 어떤 도시를 특정한다기보다는 패턴을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된 곳이 부천시 소사동과 부산시 부산 진구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들에서 주차난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가장 뭔가 주차 민원이 많았는지.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비슷해요. 역시 번화가 마포구 서교동이 1등이에요. 네. 2등은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동 뒤쪽에.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관악구 신림동. 이렇게 우리가 번화가라고 부르는 데들 아니면은 뭔가 특정한 이유가 있을 만한 동네들에서 주차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자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민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석하는 것도 참 새로운 접근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교육 관련 문제에서도 그런데, 그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올해도 지금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어때요?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 좀 접근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랑 같이 이제 코로나 민원에 붙어서 나오는 얘기가 과밀학급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2020년도에 교육부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2015년에 메르스 때 민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에 과밀학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재택수업이나 아니면은 휴업이나 이런 것까지 갈 상황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또, 마스크라는 키워드도 그때는 없었죠. 당시 기억해보면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불안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15년 메르스 때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엄청나게 들었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보다는 교육부 민원이 되게 많이 늘었던 게, 확실히 정부의 대응이나 상황에 따라서 비판적 민원이 이제 어느 부처로 쏠리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뭔가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고 있냐, 이런 게 이제 민원을 통해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민원이라는 것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물론 그뭐 월등하게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민원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민원이 좀 집중된 불편 사항에 대해서 뭐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쭉 살펴보면 민원이 집중된 사항들은 빠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들. 이를테면은 주차는 견인하면 끝나죠. 그렇죠. 쓰레기도 치우면 끝나고, 소음도 공사 부탁해 하면 끝나고, 이런 것들은 구청이나 이제 나라에서 금방금방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원으로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뭐 이제 뭐 보육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민원으로 이제 요구하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민호,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원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빠르고 금방 끝나는 문제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제들, 아까 이제 피해자, 가해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큰 차원에서 나라가 나서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채널이 원래는 민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2017년부터 저희가 채널이 하나 더 생겼죠. 국민청원이요. 그렇죠. 이것들이 국민청원 내용 분석한 것들도 연구결과 꽤 많아요. 이게 청원하고 민원이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청원에서는 일단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큰 주제들. 이를테면은 즉각적이지만 엄청 큰 분노를 일으키는 뭐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아파트 주차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더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에서 또 입법청원이 또 따로 있죠. 최근에 입법청원으로 뭔가 이슈가 됐던 거는 차별금지법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명이 이제 청원을 했고, 이제 입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대응이 나왔던.
이게 채널이 확실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이걸로 그냥 충분할까? 또 그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원을 통해서 또 분석된다는 사실, 우리 신수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과 함께 했습니다.